총론을 배웠네요. 총론. 자, 오늘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취득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기초 강의니까.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66페이지네요. 66쪽.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문제 나오네요. 66쪽. 자, 취득세.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럼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을 얘기할까요? 소유권.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유권이 뭔가요?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민법에서 배워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결국 뭐다? 내 거다, 내 거. 그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옛날에는 2010년까지는 뭐다? 취득과 등기를 따로따로 했다고요.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소유권 취득하면 2%를 냅니다. 소유권 취득. 그리고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 예, 등기를 할 때는 세부담률이 몇 프로냐?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소유권 등기할 때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뭐다? 두 가지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소유권 취득하면 옛날에 취득세 2%. 그다음 등기 쳐야죠? 옛날에 등록세예요. 그래서 등록세가 없어졌어요. 2010년에. 그래서 취득세를 배울 때는 뭐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래야 과거의 등록세가 바로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 보면 1번이 그 얘기예요. 두꺼운 글씨.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뭐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사에 등기 등록 시에 과세되던 종전의 뭐다? 등록세를 통합해서 2011년 1월부터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쳐서 낸다.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 합쳐서 뭐다? 취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냈죠? 따로따로 내다가 등록세가 2010년 12월 말일 날 사망했습니다. 왜 등록세가 없어졌을까요? 이거 취득하면 2%는 내더라 이거지. 가산세가 붙으니까.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늦게 들어오죠? 늦게 들어오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면 취득세 내야죠, 2%? 등기는 안 하더라. 팔아먹을 때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또는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 2%는 내요. 가산세 붙으니까. 그럼 상속은 역시 뭐다? 팔아먹을 때 등기를 하더라. 그래서 등록세가 늦게 들어오므로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합쳐서, 그래서 항상 취득과 등기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뭐라고요? 취득세란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합쳐서,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등록세는 2010년에 죽었다고요. 등록세란 용어는 안 써요. 요즘은, 예, 등록세는 없어졌다. 2010년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와 통합해서 납부를 한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데 지금은 여기만 알아요. 그래서 기초과정이니까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친다.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과거의 등록세를. 자, 그다음 2번. 취득세의 특징. 자, 이제 총론에서 배운 게 나오죠? 성립은 언제 됩니까?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앞에서 배운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이제 납세지. 항상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되죠? 소재지 뭐다? 누가 걷어간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 도가 걷어간다. 항상 소재지에요, 납세지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돈이 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게 되겠죠? 항상 취득세는 소재지다. 그래서 대전에서 강원도 땅을 사면 취득세 납부는 강원도 물건 소재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강원도 재정 수입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꺼운 걸만 알면 돼. 그래서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마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뭐다? 납부도 하는 조세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며칠 이내 할까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죠? 60일 이내.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뭐가 붙어? 취득세가 늘어나죠? 가. 산세가 붙으면 항상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고요? 보통 징수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예외적으로 뭐 한다 그래요?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취득세는 이전 단계 받았죠?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유통세란 용어를 씁니다.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재화를 이전 받았죠? 이전 받았을 때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유통세, 그리고 취득세를 법률행위,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일어났다.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행위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행위세다, 유통세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거래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거래세란 용어를 쓰네요. 66페이지에요. 자, 그래서 이전 받았다.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뭐가 증가가 된다? 재산에 증가가 된다. 재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겠다? 담세력.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입니다. 재산의 증가는 담세력으로 본다. 담세력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다? 담세력은 세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거지. 세부담, 능력으로 본다. 세부담, 능력. 그래서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를 낼 능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응, 능,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응능 과세.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론에서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죠?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할 필요 없고요. 자, 67페이지. 자, 3번 나왔네. 그죠? 67페이지 8번. 응능세 성격이다. 응능세. 응능세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응능세는 응능과세.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8번에. 8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줄만 보죠. 10번.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이 세법은 뭐예요? 공부를 안 따져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민법은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죠. 그건 민법 용어다. 세법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10번.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하면 안 돼요. 단 사실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과세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 개요를 설명했네요. 그럼 우리는 강론 파트에 들어가서 뭐 위주로 세법을 배우나요? 첫 번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배워야 돼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얼마짜리 과세 표준? 그 다음 네 번째는 세부담률. 이 네 가지를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세금을 과세할 요건. 네 가지 우리가 기초를 잘해야 돼. 앞에 거 지난번에 배우는 거예요. 과세 요건 배웠잖아요. 세금을 과세할 때 법률적인 요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 그런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 대상.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물건을 우리는 주체라고 하지 않고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다르되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68쪽. 그래서 과세 대상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은 무조건 취득했다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법에 열거된 거를 취득해야 돼요. 열거주의. 열거된 거를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이 된다. 열거된 거는 몇 개다? 13개. 딱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13개. 68쪽. 오늘 29회 때 29회 합격자 발표가 오늘 있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가 합격했어요. 정상 출제예요. 20%가 합격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합격자는 20에서 30% 정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출제예요. 단 지엽적인 문제가 항상 10에서 20% 나와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출제자는 뭐다? 70에서 80%는 맞게끔 출제합니다. 항상 시험장에 가면 엉뚱한 문제가 10, 20을 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중개사 시험은 얼렁뚱땅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공부한 자만이 합격을 붙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올빼미가 되면 안 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학원에 빨리 오는 분들은 수도권은 벌써 9시 반이면 도착해요. 딱 해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한번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런 노력이 있는 거야. 노력이 있어야 붙지. 그래서 제가 주변 정리를 하는 자는 붙어요. 주변 정리를 잘하고 그 다음 시간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일찍 와야 돼 학원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번에 붙는 분은 뭐다? 한 30분 일찍 일어난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딱 가정 딱 정리하고 그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원에 나와서 수업에 이제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부터는 뭐다? 이게 기초니까 너무 힘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체력 관리예요. 체력이 비실비실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 걷기 운동이라든가 뭔가 이제 하면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열거된 거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13개죠? 68쪽.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 박스. 박스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할까요?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법의 정의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의 정의가 그 박스만 알면 돼. 박스. 토지 및 건축물. 그러나 민법에서는 지상정착물이란 용어를 써요. 그건 민법용어라고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는 타법을 기억하면 안 돼요. 세법만 알아야 돼요. 세법 고유의 용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일명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이 있다. 이 준부동산은 대부분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차량, 그 다음 기계장비, 그리고 선박,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임목. 이렇게. 임목.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 된다고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겪어봤잖아요. 차량을 취득하면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임목이 뭐예요? 이거 임목. 임목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등기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나무를 사고 팔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자는 그래서 다섯 가지를 세법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 일곱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각종 권리는 일곱 개다. 일곱 개. 그리고 준부동산 다섯 개. 부동산 하나. 그럼 열세 개네. 그럼 각종 권리는 첫 번째 광업권. 어업권. 그래서 3번, 4번을 묶으세요. 박스. 묶어서 각종 권리라고 기록하세요. 광업권이 뭐예요?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 뭐예요?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광업권은 주로 광산이죠. 광산. 막 수천억 가는 것도 있어요. 광물 매장량에 따라. 그 다음 어업권도 뭐다? 남해 바다에 가면 가두리 양식장이 있죠? 이런 것도 막 수십억 가는 게 많아요. 하루 매출액이 막 3천, 5천, 막 1억도 돼요. 이런 거 사고 팔 때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약자가 뭐다? 광어. 광어, 그 길 가다가 횟집 보면 광어를 보면 취득세 대상이라고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고등어는 아니에요. 광어. 그래서 항상 세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게 많아요. 내용이. 광어. 자, 그 다음 이제 4번부터는 뭐다? 회원권. 회원권의 종류. 그래서 이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뭐다? 타인보다 부동산을 뭐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적으로 뭐다? 콘도 회원권. 아, 첫 번째 뭐예요? 골프 회원권. 그래서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 다음 뭐다? 골프 회원권이 있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래서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료. 이렇게 약자. 이렇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그리고 요트 회원권. 그래서 회원권은 특징이 뭐다? 일반인이 취득할 수가 없죠. 회원제입니다. 회원제만이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거죠. 그럼 열거된 거 회원권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럼 스키장 회원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다?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이 취득 행위는 열거된 게 몇 개가 있다? 13개가 있다. 그래서 13개를 세 가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것, 3번, 4번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광업권은 제외한다. 틀려요. 어업권은 제외한다. 틀린다고요. 포함한다고요.
자, 그럼 뭐가 안 보여요? 임차권. 임차권을 취득했다. 뭐 저당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런 건 대상이 아니라고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길 건너 남이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낸다. 이거는 처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다. 그래서 열거된 게 아니다. 항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몇 개라고요? 13개. 13개. 자, 기초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항상? 부동산. 이 부동산만 구체적으로 알면 돼요.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왔네. 부동산. 그럼 1번 토지, 두꺼운 글씨. 토지는 항상 공간법. 공간법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이거 공간법. 여러분들 공시 배우나요? 공시법 배우죠. 뭐부터 배워요? 등기법부터 배워요. 여기는 지적법부터 배워요. 기억 안 나요? 토지의 종류는 몇 개예요? 28개. 토지의 종류 28개. 뭐를 배우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웠잖아. 28개 지목. 아, 자관 있어.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다고요. 이거를 취득세에서 준용합니다. 단, 토지는 두꺼운 글씨.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 공부상 하면 안 돼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등기등록 불문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전답과 뭐 등등등 28개의 지목이 있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69쪽으로 들어갑니다. 건축물. 69쪽으로 들어가네요. 건축물은 세법에서는 건축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 1번. 자, 나와 있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뭘까요?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사후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줄여서 건물이라고도 얘기해요. 뭐 사무소를 취득했다, 공영장을 짓다가 점포를 샀다, 창고를 샀다.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을 얘기한다. 지붕.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뭐다?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건물과 떨어졌다 이거지. 독립된 시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네요, 박스에.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항상 1번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박스에 1번. 레저 시설. 레저 시설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레저 즐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영장을 취득했다. 스케이트장을 취득했다. 골프 연습장을 취득했다. 골프 연습장은 과로 조심해야 돼요. 몇 타석 이상만 취득세를 내요? 20타석 이상의 밑줄 긋고. 그래서 레저 시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골프 연습장은 20타석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등등등. 그래서 출제는 항상 앞에 위주로 된다. 뭐 뒤에 것까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죠? 어차피 60점 맞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70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있다, 이번에는? 3번. 이 건물에 뭐다? 붙어 있는 것.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 있는 것. 딸린 시설물도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 되네요. 그래서 꼭대기 3번에 보면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있는 부수. 자, 1번과 몇 번만 알면 된다? 5번. 밑줄 그은 거. 승강기. 승강기. 건물에 붙어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 다음 은행 가면 5번. 은행 벽에 뭐가 붙어있어요? 부착된 금고. 1번, 5번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 많이 알 필요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 올라올 때는 뭐 타고 올라오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순간 뭐를 기억하면서 올라와야 돼?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낸 거다 생각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함께 왕년에 취득세를 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를 구체적으로 알면 된다? 읽어. 토지건축물 기초에서는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할 필요 없대. 반드시 몇 개? 13개는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갑니다. 차량. 차량. 용어 정리죠? 차량은 두꺼운 글씨, 원동기, 엔진이죠? 원동기에 의해서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 그런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제가 지금 읽었어요. 지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 차량도 있고 피견인 차도 있고 궤도도 있다. 원동기에 의해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모르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돼요. 피견인 차가 뭐예요? 트레일러. 긴 트럭에 끌려갔잖아요. 피견인 차, 통나무 싣고. 궤도가 뭐예요? 궤도, 기차, 레일로 가는 거. 기차다. 원동기로 가는 거죠?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린 거예요. 등등등등. 자, 그 다음 3번 기계장비. 기계장비. 주로 중장비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로 중장비. 그래서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세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건설 장비죠. 불도저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기중기라든가 등등등 이런 거를 우리는 기계장비. 기계장치 하면 틀려요. 기계장비. 뭐에 속지 말자고요. 기계장치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선박. 밑으로 내려오네요. 선박의 정의는 뭐다? 선박이란 두꺼운 글씨,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배, 기선, 엔진으로 가는 거죠? 범선, 돛단배죠? 부선, 부선이 뭐예요? 부선, 이거 조그만 배들이에요. 낚싯배들 이런 거. 그래서 모든 배, 모든 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선박.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항공기. 항공기는 포인트라고 뭐다? 사람이 탑승 조정. 사람이 타야 돼요. 일명 유인 항공기를 얘기합니다. 비행기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도 있고 활공기도 있다. 활공기가 뭐예요? 활공기가 행글라이더. 사람이 밧줄에 매달리죠? 행글라이더. 회전익 항공기가 뭘까요? 회전익 항공기는 헬리콥터 이런 거. 포인트는 탑승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목. 자, 임목은 뭐다? 포인트가. 임목은 뭐가 붙어야 돼요? 지상의. 땅류에. 지상의, 땅류에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지 땅과 붙어 있어야 돼. 과수목, 임목, 중목을 말한다. 지상의 등기된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커먼 박스는 뭐다? 그래서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된 거. 그리고 원목이나 이런 묘목 등은 과세 대상이 안 돼요. 땅과 떨어져 있으니까. 원목, 뭐 이런 건 대상이 아니다. 지상의. 자, 그 다음 광업권이네. 광업권은 글자 그대로 광업법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즉 광물을 채굴할 수, 채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제목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가죠. 72쪽. 어업권. 어업권도 뭐다? 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그 다음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은 회원권이잖아요. 종류. 앞에 그랬다면 골, 콘, 종, 승, 요. 회원권의 다섯 개. 골, 콘, 종, 승, 요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회원제다. 회원제, 회원제.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한 파트가 끝나면 밑에 문제가 돼 있죠. 그죠? 제가 안 풀더라도 꼭 풀어보셔야 돼요. 복습용으로. 그럼 한번 풀어봐요. 대표예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 자,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임차권. 임차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를 내고. 열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콘도 회원권. 3번. 골프 회원권. 4번. 토지. 5번. 승마 회원권.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열거된 거 몇 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13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끝났나요? 취득세는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취득 행위죠?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13가지. 자, 그 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를 배우기에 앞서 뭐를 배워야 돼요? 취득의 범위를 배워야 됩니다. 세법, 취득의 범위. 자, 다 필요 없고 오른쪽 75쪽 박스. 75쪽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게 취득의 범위를 이해만 하면 돼요. 취득의 범위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 공부상 취득하면 안 돼요. 세법은 사실상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구분한다? 간주 취득. 이렇게. 두 가지 거기 박스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눈다. 그럼 간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할까요? 의제 취득.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뭐다?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자, 그럼 이 사실상 취득은 뭐를 안 따진다? 등기등록을 불문합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뭐야? 사실상 취득. 등기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등기등록 안 따진다. 사실상 취득하면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더라도 사실상 주택이죠? 등기가 안 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낸다. 항상.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승계 취득이 뭐다?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야 돼요.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는 게 세법의 원칙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럼 뭐를 줍니까?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게 원칙이에요. 영수증을 받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안 배우는 거예요. 세법은.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뭐다? 최초의 취득이죠? 최초로 취득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네요.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승계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눌까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취득이고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승계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뭐다? 유상과 무상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은 뭐가 있다? 매매. 금전 주고 취득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교환. 별 하나 딱 붙여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도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승계취득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상. 무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이죠? 증여 받았잖아. 사실상 취득.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 상속을 받으면 사실상 취득이라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와 상속은 대표적으로 뭐다? 대가 없이 무상승계 취득이다.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계는 두 가지다. 자, 그 다음 원시. 자, 원시도 출제는 뭐만 된다? 토지 건축물만. 토지 건물만 출제가 되죠. 토지는 원시가 뭐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바다 등을 메꿔서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거죠?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최초 원시 취득이다. 그럼 토지를 돈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사면 유상. 토지를 상속 증여에서 취득하면 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관척. 자, 그 다음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은 뭐다? 건축하잖아. 자기가 직접 건축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신축 그리고 재축 이런 게 있어. 자기가 건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
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은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신축, 재축, 배축, 이전, 중축 이런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공법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럼 신축이 뭐다? 땅 위에 새롭게 짓는 게 신축입니다. 땅 위에 새롭게 원시죠? 그 다음 재축은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있어.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멸실돼 버린 거야. 다 건물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짓는 거를 재축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맨 땅 위에 처음으로 짓는 거고, 이것도 맨 땅이죠? 건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없어져 버렸잖아. 역시 새롭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이거는 다시 짓는 것, 맨 땅 위에. 그래서 최초로 본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간주 취득이에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는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나 취득으로 본다. 자, 그래서 원래 간주 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은 항상 토지 건축물만 공부하면 돼요. 너무 깊이 있게 하면 안 돼요. 토지 건축물만 할 부동산 위주로 출제돼요. 자, 토지는 뭐다? 지목 변경했다는 거죠. 지목 변경했어요. 변경해서 뭐가 증가가 되면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무슨 뜻이냐? 전이 있어요.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전이 뭐예요? 전이 밭. 대가 됐다.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이었어. 옛날에 취득세 냈겠죠? 그럼 대로 바뀌니까 5억이 됐어요. 5배가 뛰었네요. 뭐 했다는 거예요? 지목 변경. 그래서 가액 증가는 얼마가 됐나요? 4억.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위에 취득이 아니죠? 그러나 변경해서 가액 증가가 된 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뭐다 이거? 개수가 있어. 개수.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그럼 개수가 거기 찍혀 있죠? 개수가 뭐냐? 건축법상 대수선.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에도 개수에서 뭐가 증가가 됐다면 가액 증가가 됐다면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다고요. 건물. 갑 소유 건물입니다. 갑 소유 건물. 건물이에요. 이 갑 소유 건물을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럼 갑은 임대인이고 은행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은행은 은행 건물을 하기 위해서 갑 소유 건물에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라 그래요.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했네요. 그럼 개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즉 뭐다? 가액 증가가 된다. 그래서 이 부착된 금고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그럼 이런 경우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법상 납세 의무자는 갑입니다. 갑. 은행은 부담자일 뿐이에요. 세법은 누가 부담하더라도 상관을 안 해요. 세법은 뭐만 법으로 만들어놨다? 납세의무자. 절대로 이 지문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되죠? 가설한 자.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주체. 구조부라 그래요. 주요 구조부. 세법에서는 주체. 그래서 주체 구조부라 그래. 건물을. 주체 구조부. 그래서 이 건물주를 뭐라 그런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물을 뭐라 그런다? 길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건물주. 한 글자로 줄여서 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달랐을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네 번 출제된 거예요. 그럼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죠? 은행 거잖아요. 근데 세금은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만들어놨다? 갑. 그럼 갑은 반발하죠? 아, 진짜 주인은 은행 거잖아요. 갑 보고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갑은 반발하잖아요. 그럼 반발을 못하게끔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이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는?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갔으므로. 그래서 이 부착된 금고는 건물과 뭐다?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세입자에게 세금을 안 걷겠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만 얘기하지만 30층 건물이다. 50층 건물이야. 50층 건물. 그럼 은행이 1층에도 들어올 수 있고 2층에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죠? 모든 것을 세입자에 걷으면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납세자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네들끼리 부담하라 약정을 하죠? 그 약정은 사적인 계약으로서 법에서는 안 따져요. 누가 내든 상관없다. 법은 세금을 빨리 걷겠다. 누구에게?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11월, 12월은 부동산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이렇게. 그 나머지는 다 뭐다? 이 용어 정리예요. 자, 첫째 시간. 자, 그다음 79페이지로 갑니다. 쭉 가서 이제 79쪽. 79쪽. 자, 두 번째, 뭐를 배운다 이제?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요건 중 납세 의무자를 배우네요? 79페이지 피라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뭐를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자다? 취득 행위 13개. 그 꼭대기 13개 찍혀있네.
꼭대기 13개죠? 13개를 뭐한다? 취득한 자. 취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양수인. 자, 1번. 누가 내는 거다? 사실상 취득자가 낸다. 그럼 사실상 취득자는 뭐를 말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등기등록을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과세한다? 두꺼운 글씨?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두꺼운 글씨 보면 된다고요. 자,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밑에 2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 드디어 나왔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건물주.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주체구조부라 그래요. 건물주.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두꺼운 글씨.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항상 취득세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본다. 왜? 거기 두 번째 줄 나왔잖아요.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뭔 뜻이에요? 이거 남의 건물에 칠판 한번 볼까요? 남의 건물에 부착된 금고가 설치되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죠? 이거를 효용가치라 그래요.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죠?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이 함께는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건물과 함께. 그래서 2번 지문은 4번 출제가 됐네요. 절대 뭐가 나오면 오답이다. 가설한 자.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가설한 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80쪽. 꼭대기 2번, 3번. 이번에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그럼 출제되는 거는 요즘은 뭐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이나 오른쪽에 토지의 뭐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잖아요. 꼭대기 지목 변경. 뭐가 됐다? 가액 증가가 됐다. 취득으로 본다.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이거는 상계 아니죠? 변경했으므로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절대 이 지문은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한 거니까 변경 시점. 취득 시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밑에 몇 번이에요? 4번. 여기 보세요.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상속받으면 사실상 취득한 거죠? 그럼 여러 명이 받으면 취득세를 누가 내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된다. 취득세를. 상속인 각자. 뒤에는 읽어보지 말아요. 기초인데. 상속인 각자. 두꺼운 거.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조합원. 조합원이 낸다고요.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가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별 딱 붙이고.
아파트입니다. 천세대. 천세대예요. 입주자 거죠? 천세대. 뭐가 들어갑니까? 재건축. 정비법에 의해서 천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죠. 그럼 천세대만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늘려서, 용적률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200세대를 더 짓습니다. 그럼 200세대는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당첨되면은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1000세대, 그럼 토탈 1200세대죠?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세대는 원래 조합원 거죠. 우리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이 모든 그거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낸다. 이 왜 조합원이 낼까요? 조합원 거니까. 그럼 이에는 일반 분양은 조합원에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럼 누가 낼까요? 최종적으로. 중간은 생략하고 분양받은 자가 내죠. 이렇게. 그래서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5번 어찌고 저찌고 두꺼운 글씨, 두꺼운 글씨만 봐요.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거, 천세대, 천세대 취득세를 누가 낸다? 조합 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저거 200세대 일반 분양분 200세대는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한다. 어디에서? 조합원에서.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아,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자, 첫째 시간 주목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쉬어야죠. 이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이 얘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뭐다?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낸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열거된 게 13가지죠?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주로 회사에서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5개, 열거된 것만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다? 취득의 범위, 등기등록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취득이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취득은 아닌데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다. 취득으로 본다 뭐다? 간주취득. 그래서 토지의 뭐다? 지목변경. 건축물을 개수해서 뭐가 됐다는 거다? 가액 증가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죠. 위에 게 아니잖아.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가액 증가. 그리고 이제 법상 납세의무자가 나와 있죠. 남의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가액 증가가 되죠.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이해가 아니라 건물주.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건물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우리의 아파트가 있다. 천세대 재건축이 들어가면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조합원. 단 일반 분양분은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나야 저거 시